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언 이행 모여서 오리는입니다. 지난 8월 20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께서는 대통합개혁정당의 가치와 노선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에 당대표 선언 이행 TF팀이 발족하게 되었고요. 공정과 민생 개혁정책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당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131개의 정책 제안이 있었고 그중 우수 정책을 선발하여서 최우수상 하나, 최우수상 두 개, 장려상 세 개를 시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이창록 수상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당대표님은 표창장 최우수상 이창록. 위 사람은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언 이행 TF가 실시한 공정 민생 개혁 정책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2019년 9월 25일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 상금은 5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여기요. 됐습니다. 다음으로 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김은경. 표창장 우수상 김은경. 이하 내용은 다 같습니다. 우수상에는 3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른 우수상 수상자인 오기준 당원은 사정이 있어서 오늘 부득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장려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구수회, 백종주, 장성옥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수회, 표창장 장려상 구수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려상에는 2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제가 아주 고소하신 분이네. 되겠습니다. 하나, 둘. 예, 맞습니다. 다음, 백종주. 표창장 장려상 백종주. 표창장 장려상 백종주. 이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둘. 됐습니다. 나와있습니다. 표창장 장려상 장성옥. 표창장 장려상 장성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됐습니다. 하나, 둘. 됐습니다. 다음으로 최우수상 수상자와 우수상 수상자의 정책 제안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록. 이번 그 공정 민생 또 공모 개혁 정책 공모전에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보여서 사실 기대는 안 했었습니다. 근데 참 이게 감회가 무량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정책명으로 한 거는 농가 기본 소득제를 법제화하자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 그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세 이상 정년 노인이 비율이 한 30% 이상 되고 있는데요. 특히 농가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합니다.
점점 농가가 이게 심각성이 있고 심각해지고 중요성이 이제 대두되는 시점에서 이미 그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나라에서는 그래서 농업인들에게 기본 소득과 농민의 권익 보장을 정부에서 앞장서서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그 옥수수 수출 1조 원을 일본에다가 했는데요. 이거는 1차 산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생각됩니다. 농가 기본 소득제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농가 기본 소득제는 일자리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농촌의 청년들이 몰려야 농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과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규모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됩니다. 농가기본소득제가 실행이 되면 농부라는 직업이 평생 보장이 되는 확실한 생계형 창업 일자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촌의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보장이 되고 거기에서 본인이 열심히 했을 때 더 큰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다면 젊은이들이 주저없이 발걸음으로 농촌을 향할 것이고 농촌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 것이고 학교가 문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상가 활성화 될 것이고 농촌 지역이 젊어지고 풍성하게 좋은 풍경을 보일 것입니다. 결국 농가 기본 소득제는 국민에게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그 농촌과 도시를 별개로 나눈 칸막이식 예산 방식 처리는 농촌과 도시의 고착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요. 입법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로 합니다. 정부 예산을 대충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고용산업 위기지역 비용이라든지를 봤을 때 그런 예산들이 약 23조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거 비용을 잘 활용할 수가 있다면 평생 보장되는 창업 분야의 그 농업에 종사하는 이분들에게 매월 제 생각으로 50에서 80만 원 정도를 세대가 아닌 1인에게 지급을 해줌으로써 정말 실효성이 있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농촌은 없고 건강한 농촌이 없이는 건강한 도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이 정도만 좀 예. 시간 걸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짧게요. 우리 김은결 당원의 우수상 정책 제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안한 내용은 사회적 진위세수 금지법입니다. 이 법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신조 및 친지의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그 적발식 처벌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 및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이번 조국 장관 임명 사태를 통해 불공정한 경쟁에 대해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바른미래당은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국민 생활에 가까운 가장 민첩하고 공정사회를 세우는 정책을 선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책국에서는 공정민생개혁정책 공모 결과를 전부 당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 바랍니다. 제외 연결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당들이 두 분이나 당선이 됐는데 당직자들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의 정책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이렇게 적극 참여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역위원장이 될 부분이나 참여를 해서 당선돼서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